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것이 팀 다이나믹스를 좀 잘안 되게 할까라는 측면에서 요 밑에 있는 저 마인드 툴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저 내용들을 제시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리더십이 없을 때. 요즘에 리더십을 잘안 가지려고 그래요. 팀장이 없는 팀 모임, 아니요, 우리 팀 말고, 그팀 말고, 그 프로젝트 팀, 수업, 우리 학부 수업은 웬만하면 팀장이 있는데, 또 없는 경우도 있죠. 두세 명팀 하는데 뭐 팀장까지 세워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팀을 짜면 무조건 누가 팀장이다라고 그 사람을 팀장 세우는 일을 먼저 했는데, 요즘에는 팀장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팀장 맡은 사람이 뭐 하드캐리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니까, 나중에 학기 말 같은 때. 그래서 리더십 없이 그냥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역할 나눠서 하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회사에 나가면 팀장이 없는 팀은 말이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팀장을 맡아서 그 팀이 나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없어서다. 리더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혹은 근데 그 리더가 너무 강해요. 주장이 너무 강한다든지 독단적이라든지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라는 그 듀티들을 너무 많이 제시한다든지, 그러면 좀 팀이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 말고 이제 블로커스라고 하는데, 어떤 방해하는 방해꾼들. 한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좀 말이 공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말하지 않고 되게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들. 뭐 부정적인 의견이 나쁜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부정적인 관점도 필요하거든요,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뭐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되겠죠. 어떨 때는 뭐 적극적으로 나가 추진도 해봐야 되는데,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강하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사람, 주목받기 바라는 사람, 너무 농담을 자꾸 이렇게 농담을 던지면서 집중을 방해하는 사람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보수적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회사를 가면 평가를 받아요. 이팀 잘했다. 그러면 성과급을 더 주기도 하고. 근데 이 평가가 두려워가지고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문화적인 건데, 아마존 같이 실패도 괜찮아 하는 그런 문화는 평가에 대한 염려가 낮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걸 해볼 수가 있지만은, 또 되게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회사들은 평가를 또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할 만큼만 딱 하고 문제 없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또 있겠죠. 그러면 다이나믹스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팀 다이나믹스를 임프루브 할 거냐? 첫 번째는 일단은 서로 팀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제품 기획 및 개발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인데 한 2018년, 19년, 좀 2, 3년 전에, 그때는 저랑 다른 교수님이랑 두 분이서 팀 티칭을 했고, 꼭 시험 문제에 이 문제를 꼭 냈어요. 당신의 원 이름을 쓰고 팀원이 하는 일들을 적으세요. 팀원들이 잘하는 점과 그 팀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쓰세요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역할만 알고 다른 사람의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 성이 없다든지 이름만 있고 또는 이름을 못 써요.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에 대화할 때어 이쪽 하구님은 뭐 이렇게 자꾸 이쪽 저쪽 하구님 이렇게 하다가, 하구님만 하다가 이름은 모르고 계속 하구님만 하다가 끝난 거죠. 저는 그런 문제 시험 문제는 더 이상 안 내기로 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팀 다이나믹스라는 취지 안에서 여러분 팀을 잘 알고 또 소통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코로나는 조심해야겠지만,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외적으로도 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것이 결국은
회사 나가면 결국 그게 다 경쟁력이에요. 두 번째,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은 좀 잘 못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말해서 뭐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될 만한 여지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게 나중에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아,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것을 초기에 말을 한다면 뒤쪽에 가서 큰일 터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이 역할은 내 역할이니까 내가 책임 가지고 한다라는 그 책임감이 발휘가 돼야지 결국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팀에서 그 역할이 잘 돌아가면 팀도 잘 돌아가겠죠. 네 번째, 또 이거는 요즘 애자일 하는 문화 같은 경우는 팀원들이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누구나 팀원에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또 반대로 내 우리 팀원에서 누가 나가도 우리는 큰 문제 없이 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플렉서블한 말랑말랑한 그런 모습들이 또 도움이 되겠고요. 전 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뒤쪽에서 뭐 다 막 쑤시고 다니고 이런 거 좀 정치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여러 명 있을 때 같이 커뮤니케이션, 오픈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사 전달할 때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 글로 적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한다든지 못을 박아서 전달한다든지 공지사항은 최대한 빨리 하면 좋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일을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 너 뭐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너 뭐했어 뭐했어 이거 확인해보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해오고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중간중간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그때그때 쉐어하는 해야지. 그래서 쿠팡도 하루에 15분씩 회의를 하잖아요. 하루에 15분은 별로 안 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회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거라고.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뭐 별로 말 안 해도 된다.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팀 다이나믹스를 높이는 데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쉬운 만장일치라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좋아요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반대 의견을 해줘야 되겠죠. 다 좋다고 해버리고 빨리 좀 넘어가자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프리라이딩 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 저기 팀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프리라이딩은 없다. 집단사고는 이게 집단사고 잘못 빠지면은 집단적인 편견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이런 거 분명히 다른 종류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집단사고 등등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위한 요즘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일단 호칭을 제거하래요. 호칭.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다 프로예요. 뭐 이프로, 권프로, 최프로, 박프로 다 프로 이렇게 불러요. 연차가 높든 낮든 뭐 선배님, 과장님, 부장님 이런 명칭을 호칭을 과감하게 제거를 해나가고 있고 대신에 뭐 팀장 이런 그런 호칭은 있죠. 팀을 이끄는 사람은 팀장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구님이란 호칭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언니, 오빠, 누나, 형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여러분들의 저거지만 뭐 선배님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구님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쪽 하구님 이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알겠죠? 또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 그리고 뭐 우리도 프로라 할까요? 뭐 박프로님을 이렇게 프로라는 걸 붙일까? 뭐 여하튼 호칭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감히 없애고 있고 업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업무 정의서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업무를 두리뭉실하게 던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돼라는 것을 잘 전달해야지 받는 사람도 속 시원하게 아 내가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체크하는 사람도 걔가 그걸 했냐 안 했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두 달짜리 프로젝트 내용을 던져서 알아서 해가 아니고 오늘 뭐할 건지 아니면 이번 주에 뭐할 건지 등등 짧은 기간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한 업무를 제시를 해야 된다. 우리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시다. 우리도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할 때 너 벤치마킹 해와 이게 아니고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얼마나 둘이 추상적이에요. 그 속에 뭐뭘 어떻게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게 뭐 너는 우리 나눠서 할 건데 뭐뭐뭐뭐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오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라는 좀 구체적인 그런 일을 가지고 일을 나누기 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다음에 저 회의나 이런 아이디어 발상 혹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회의 말고 피드백만 받는 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회사가 좀 왜냐하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아 우리 잘했어 끝났어 특히 상사가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상사는 잘한 줄 알아요. 근데 부하 직원들은 뭐가 문제였고 뭐가 문제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공론화시킬 기회가 한 번도 없으면 또 다음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거든요. 뭐가 불만이었다, 뭐가 문제였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세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 비효율적인 업무를 최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별로 시간만 쓰고 별로 생산성 없는 것들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포기한다든지, 사실 중요한 건 해야 되겠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해야겠지만 뭐안 해도 되는 거 굳이 시키고 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회의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그래요. 포스코도 스탠딩 회의라고 해서 잠깐 만나가지고 앉으면은 루즈해지니까 서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 회의. 또 여러분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시간 별로 없으니까 10분만 얘기하자. 서가지고 따닥 일 나눠서 간다던가 피드백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휴식 시간은 구분을 해야 된다. 뭐 우리 한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뭐 그런 또 구분된 휴식을 제공하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아까 애자일하는 그런 기업에서도 애자일 문화를 전파하거나 애자일이라는 것을 마치 헬스 트레이너처럼 뭔가를 적극적으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구분돼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업무하면서 이것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는지만 계속 애자일하게 돌아가는지만 관리해주는 애자일 매니저 같은 그런 역할도 많고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사내 동호회나 사내 벤처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회사 이 업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너네끼리 알아서 해봐라라는 것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죠. 사내 동아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벤처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그 아이템을 사업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30% 룰인가 20% 룰인가 해서 자기가 일하는 업무 시간에 20, 30%는 딴짓을 해라라고 구글이 허용을 해줬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메일이라든지 뭔가 유명한 구글의 대표적인 그 것들이 나왔대요. 그런 것처럼 회사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말랑말랑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또 특히 그팀 다이나믹스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우리 재기계 수업에서는 여러분 다네 명이에요. 거의 다한팀 빼고 우리는 저네 개의 역할을 가지고 나는 이 역할을 하겠다 혹은 자원하든지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업 한 학기 끝날 때까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일부러 리더 팀장은 뭐저 없어요. 팀장을 일부러 하진 않았어요. 뭐 팀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했는데 우리 학생들끼리 하는 수업에서 제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팀장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디렉터는 여러분이 그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방향. 그러니까 뭐 우리는 에듀케이션 관련한 게임을 뭐 하겠다. 근데 중간에 뭐 좀 다른 아이디어들이 막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뭐랄까 방향이 좀 틀어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그 아이디어를 그래요. 제가 좀 잘못 말했는데 이건 우리 아이디어는 정해져 있는데 아이디어가 틀어질 일은 거의 없는데 그 단 절차가 있어요. 절차.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의견 들어보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것도 다른 걸 만약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 그거 아니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그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적인 거. 방법적인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우리 순서대로 만들 거예요. 처음에는 좀 러프하게 종이로 먼저 그려가지고 우리 뭐 할지 뭐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글로 쓰면서 혹은 그림으로 그리면서 방향을 좀 잡아 나가는 걸 할 텐데 그거 하는데 누가 옆에서 막 3D 모델 CAD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뭔가 보고 하고 싶은 열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해야 되는데 3D CAD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CAD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게 뭐 방향이 제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미 되게 많은 노력으로 CAD를 만들고 있으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에 비효율적이죠. 애자일 매니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맞느냐 이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걸 30분 만에 해야 되면은 우리는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그려봅시다. 뭐 이런 말을 방법적인 말을 해주고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 애자일. 애자일 우리 팀이 애자일하게 돌아가느냐를 제시하는 사람이 애자일 매니저고요. 퍼실리테이터는 우리 뭐 파일 관리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시간 미팅 시간 우리 30분만 하자라고 했으면은 몇 시에 만나서 뭐 하자 이렇게 좀 약간 체크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팀 다이나믹스 매니저라고 해서 분위기 우리 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의견 조율 갈등 관리 이런 거 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 이 네 역할을 여러분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팀에서 최대한 그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됐을 때 그 역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해야 될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 지난번에 했던 걸 리뷰하면서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장점과 특징과 또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팀 다이나믹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팀 다이나믹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하나씩 맡아서 우리 팀에서 다이나믹스가 계속 다이나믹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